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이 제대로 나올까요? 구직급과 삭감 원인은 보험회사의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인 바로 의료자문입니다. 계약자분께서 눈앞에 코 베일 수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. 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보험회사가 툭하면 보험금을 삭감하는 바로 의료자문인데요. 이 의료자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보험회사는 입원 일당이나 의료실손보, 병원비 청구 시 소액으로 청구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보험금을 잘 줍니다. 그런데 문제는 바로 고액 치료 시 청구하며 어떻게 하든 안 주려고 개수작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. 특히 비급여라는 항목의 이유로 삭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사망보험금이나 장애보험금 등 고액보험금 청구 시 기환증 기여도가 몇 프로인지 퇴행성 기여도가 몇 프로인지 어떻게 하든 안 주려는 꼼수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. 또한 영수장애도 아니고 5년 한시장애, 10년 한시장애 등 변명을 내면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하는 경우가 요즘 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. 문제는 보험회사가 제휴된 의료자문서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. 보험회사는 어떻게 하든 안 주려도 꼼수 하나가 바로 의료자문서를 내밀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인데요. 자문의사의 인적사항, 즉 소속병원명, 의사면허번호, 전공과목, 의사선명 등이 전부 가려져 있으며 이런 서류 가지고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. 보험회사로 진단서, 의사소견서,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 의사를 믿지 못하고 전부 가짜라는 식의 환자를 한 번도 진찰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와 제휴된 의료자문서만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결정하는 건 정말 어이없는 갑질 중에 하나라는 거죠. 제가 14년 보험인생 중 보험가입도 많이 해봤지만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의료자문, 동시자문 등 보험회사의 입맛에 맞게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아! 제 말 매우 어려우시죠? 그럼 제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설명을 드릴게요. 제 고객 중 한 분은 시골에 사시는데 어두운 밤길에 난간을 넘어져 왼쪽, 오른쪽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후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영구장애로 상해후유장애를 청구하였지만 후유장애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진단받았던 병원 이상의 상급병원으로 알아본다고 하여 의료자문을 받아서 결국 10% 이상의 후유장애 퍼센트를 삭감하여 지급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그것도 일방적으로요. 그 이상의 보험금을 절대 줄 수 없으니 이렇게 해서 받거나 혹은 소송을 하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전달을 받았다는 겁니다. 이렇듯 보험사는 고액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무조건 의료자문, 동시자문을 요청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식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협조를 안 하면 보험금 심사 진행을 보류하고 있기에 울며 겨자먹기 식의 동시자문을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회사는 매번 이런 식의 갑질을 일삼고 있는데요. 의료자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 피의자가 계속 속출되고 있고 하지만 삭감이나 부지급한다는 요청에 순순히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보험계약자가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식의 보상 청구는 현재까지 보험회사의 악행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계약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절대 순순히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 같은 중간관리자가 관리를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법무법인에 손해사용사를 고용하여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합당한 보험금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.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보험 청구하시기 바라며 보험가입보다 더 중요한 보상관리 아무데도나 가입하지 마시고 보험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가입을 하지 않으셨어도 제가 아는 지식 내에 충분하게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한주평은 의료자문 개나 줘버려.